2016년 26년 차 무려 98년 와 비결이 뭐냐 돌아봤는데 와 그때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박 처음 보내는 거예요 전 깜빡 놀랐어요 빛나는 신인 시절만 함께 하기 때문에 아 좋다 근데 이거 좋다 아이들의 이런 풍파를 같이 겪어본 경험이 없고요 너가 크고 사고치기 시작하고 이제 연애하고 이럴 때 나는 일이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애들 찾아서 해본 적 없고 고무신 이런 거 당연히 해본 적 없고 재계약 없고 연애 결혼 출산 당연히 없고요 사회도 부리고 사회만에 실린 적 없음 와, 와 너무 부럽다 정말 저 반대다 그럼 탈덕 그동안 이제 아 내가 너무 안 해. 좋아했는데 이 오빠가
되게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 다 몰랐어. 이때 치료법이 없었던 거야. 그게 썼으라는 것조차 몰랐던 거야.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 제가 팬질을 하면서 아니, 처음이자 마지막 얼마 전에 SNS 봤는데 이번 추석에 할머니 납골당을 갔는데 아직도 김현성과의 꽃이 잔뜩 있어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집에 와요. 아시겠지만 2000년대 2000년을 Y2K라 했었어. 한국멤버 이름 노래 다 부르는데 몰라요. 고재는 아 고재는 네 일단 트와이스보다 거의 20년을 앞선 진정한 한일 그룹의 원조 세미나 밴드 명곡도 되게 많고 짧게 활동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멤버는 요 첫 번째 사진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코지. 얘도 코지. 얘도 코지. 얘도 코지. 코지 내가 이겼고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유이치! 둘이 형제였어요. 잘 생겼죠? 잘생겼어요. 여우진인지 약간 형식하게 생겼어요. 네, 유이치! 두 멤버 제일 좋아했고요. 다른 멤버 열심히 응원했고요. 제가 중학생 때 진짜 미쳐있었던 거. 제가 여기서 또 갑자기 테이프를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NRG에 이어서 클릭비에 빠졌고 이제 클릭비에 진짜 미쳐서 클립을 보려고 제가 지방 출신인데 서울로 이제 왔어요. 그때 KBS 인생 처음으로 와가지고 진짜 계절 버스 아무것도 그래 1997 이때 휴대폰도 있었나 없었나 그래요. 그 KTL 휴대폰 들고 와가지고 팬티도 쓰고 막 굿즈 다 만들었어. 가방 애들 얼굴 그거 잡지 가방 많이 필터 하던 거잖아. 퍼팅지 해가지고 용돈을 다 잡지했었어. 브로마이드 다 붙여놓고 진짜 DNA 먹으려고 머리카락 했는데 웹사이트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 나아요. 내 사진도 저의 흑역사 남지도 않았고 당연히 최애는 유호석이었고요. 완전히 진짜 미남만 좋아하시네. 진짜 엄청난 미남만 좋아. 세계 미남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었어. 예전 집도 진짜 그거 아이돌 하다가 갑자기 미국 유학 간다고 경영 수업 받으러 근데 또 갑자기 다시 와서 또 컴백했잖아. 상경에서 유호석이랑 결혼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혹시 그 시절에 되셨나요? 그 이단이 아 그때 제 여자친구가 이단이한테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유호석이 되지? 둘이 공개되셨어요. 공개되 이단이가 핑크를 저희 정말 사랑을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욕하시는 건 뭐 어쩌는데 저희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딴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게 이제 슈즈! 진짜 약간 천상계 미남만 좋아해요. 난 강인. 네. 아니 대학교 입학식이 슈즈였는데 어차피 랜드크레이머 만세 때 부순간 끼 부리는 거 보고 여기 밑에 진짜 끼 민규랑 저렇게 태어로 이제 끼
깜짝 놀랐어. 아, 모르고 그 B1A4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니까 팬들이 와 이러고 똑같은 애 하니까 지금 나만 일주일 전에 임했어. 그래서 너무 되게 노래가 더 좋았습니다. 노래 진짜 좋아요. 너무 진짜
보자마자 어, 저 봤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거 민규가 봤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다음에 이제 화창 저 밖에 아 민규 너무 예쁘다. 네, 저는 형원이랑 민영이랑 백골 백발 금발 다 좋아요. 금발 다 좋아요. 저 치워야겠어. 여러분들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나 형원이랑